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장 초반에 이제 낙폭을 좀 강하게 보였는데, 물론 뭐 화이자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뭐 머크사보다 이제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, 예전에 이제 몰루피라비르가 이제 승인했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완전 피박사를 냈는데, 오늘 또 화이자가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,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, 대장주급 종목들은 뭐가 있었고 얘네들은 왜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브리핑을 통해 매일매일 장마감 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신풍제약이 엮여있는 그런 섹터는 크게 보면 바이오고, 조금 들어와 보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죠. 이제 치료제가 나오니까 백신 뭐 진단키트 이런 게 뭐가 필요했냐, 그냥 내가 먹고 치료해버리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, 이런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거죠. 근데 예전에 이제 백신이 나올 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개박살이 났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백신 내가 맞으면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, 백신 맞으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할 게 뭐가 있나? 백신 맞으면은 더 이상 뭐 확진자가 나오든 접촉자가 나오든 뭔 상관이 이랬었는데, 그런 심리들이 사실 시장은 굉장히 1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, 심리가 있으면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줘버립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죠. 치료제 나오면 백신 진단키트 뭔 상관이야. 걸리면 먹으면 끝나는 걸. 이런 심리가 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렸다. 하지만 바이오 기업 안에서도 꼭 코로나만 하고 있는 회사들은 밀렸겠죠. 모더나 마냥. 근데 물론 뭐 코로나 백신, 코로나 치료제를 겸하고 있는 기업들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많이 밀렸다. SK바이오사이언스 15%가 빠졌고, 아이진 백신 엄청 많이 밀렸고, 경구용 치료제 얘기 뭐 테마였었던 뭐죠? 한국BNC도 엄청나게 많이 밀렸다. SK바이오사이언스 15% 빠졌거든요. 유바이오로스도 10% 빠지고, 셀리버리 10%, 한국BNC 16%, 아이진 18% 개박살 났습니다. 오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 바이오 기업들이 낙폭을 키우면서 증시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적으로 줬었고요. 뭐 신풍제약도 사실 피해가기에는 쉽지가 않았다. 바이오 기업들이고 바이오 기업이고 또 경구용 치료제 종목이다 보니까 피해가기는 쉽지 않았다. 근데 뭐 화이자께 머크사커보다 좋다 그래요?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사 때보다 더 큰 피해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신풍제약, 또 뭐 진원생명과학, 대웅제약 이런 좀 좁혀지고 있죠, 많이. 그래서 빨리 나와야 또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증시를 흔들어버릴 그런 이슈가 될 텐데,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신풍제약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이제 치료제,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때문이었다,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. 뭐 사실 경쟁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가시형 결과를 내고 나는 못 내고 있으니 주가는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요일날 종가를 5만원에 딱 맞춰놓고 이게 의미 있는 종가였나 라는 생각을 분명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었다. 그리고 지금 뭐 지지구간을 사실 만들어, 지지구간이 어딘지를 뭐 만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, 어쨌든 여기서 꼬리를 만들어줬던 것은 앞전에 상승분이 어느 정도 시작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걸리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. 신풍제약이 주가를 방어해주려면요.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던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좀 버텨줄 수 있고요. 비교하는 게 아니지만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. 코로나 치료제, 코로나 백신을 임상을 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, 진원생명과학은 기업의 밸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버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모멘텀이 굉장히
중요하다. 그럼 심풍지역으로 예로 들어드리면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로 버티기에는 오늘로서는 힘들었었고, 뭐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무릎, 그죠? 제 지인도 굉장히 필요한 연골연하증, 그 무릎에 어떻게 연골이 닳는 거, 거기서 이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는 방어조차 힘들다. 이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치료제 테마로 움직였는데 치료제 테마가 소멸하면 주가가 빠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, 부강약품이 먼저 밀렸던 거는 부강약품은 아예 그냥 실패, 효과 없다, 포기 해버렸기 때문에 밀린 거고, 심풍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삼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버텼다. 근데 지금 뭐 얼마짜리였죠? 20만원 하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75%까지 밀렸죠. 굉장히 많이 밀린 거고, 여러분들 그 자본시장 그 연구원 그 리포트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특징 해가지고, 그게 있는데,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빠지는 종목을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빨리 판다. 근데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잘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빠지는 종목을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뭐 탈출 시나리오도 세우고, 빠지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이걸 관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흡하죠. 왜냐면은 아, 이 정도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?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. 하지만 심풍지역이 명확하게 보여줬죠. 빠질 수 있는 게 더 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, 아, 뭐 심풍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, 코스피에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상황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가끔 장중에 사실 뭐 오늘 같은 장뿐만 아니라 요즘에 장이 엄청 막 급하게 사실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뭐 유튜브 영상 찍는 종목의 뭐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소방에 들어가서 보는데,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더라고요.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고, 뭐 니 잘났네, 내가 잘났네, 뭐 누구 뭐 특정 인물 막 까고 앉아 있고 막 뭐 그러고 있는데,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인물이 튀어나왔어요. 종토방에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막 욕, 뭐 이렇게 막 그 직접적인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분이 뭐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또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또 겨울이 이제 입동이래요. 입동인데 날씨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항상 감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주력주 중에 한 종목이 오늘 또 한번 상승을 또 강하게 해줘가지고 한 100에서 120% 정도 또 수익을 또 내고 있는데,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운 게, 빠지는 종목을 계속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홀딱 팔아버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데, 그거랑 이제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뭐 저희는 뭐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다, 집을 사드리겠다, 이런 말도 안 되죠. 쉽지 않죠.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쉽지가 않죠. 저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,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하게끔 도와드리는 거고,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종목을 보다 시간 투자하고 분석해서 더 미리 발굴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가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자 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, 뭐 요 스타일이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644-8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, 카카오톡 친구 추가,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저도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